뭐 하세요? 밭에서? 제주 맺죠. 아, 김 맺었어요? 물다 댕게. 아, 우리 어머님들 말씀 들어보러 다니고 있어요. 이거 어머님도 시안내 계시다가 나오셨네? 예. 이게 춥다가 날 풀린 게 나오셨어요? 예. 따세요, 오늘은. 날이 따순 게 엄니들은 이러기 좋고 우리는 여러 개 엄니들 뵙기 좋고 좋긴 하네요. 그래도 일은 싸먹싸먹으셔요. 방에 갔으면 심심하고 까까하고 그랬더니 돌아다니면 낫지. 평생을 손 놀려본 적 없이 살아가시는 게 밭에 나와서 꼼지락 기르는 것은 이제 꼭 노는 것맹이랍니다. 지금도 어머니 불 뜰 때가 많이 있어요? 한 부삭. 나 잠자 때 한 부삭. 요새 세상에 불 뜰 거 사는 사람 없게. 아이고 매 우리 엄니 힘도 좋으시네요. 세월도 한 짐 나무도 한 짐인디 여라고 우지거게 한 세상에 좋으셨겠지라잉. 아유, 나 달라 가시죠. 어머니 제가 들어와 드릴게. 아니 걱정 마죠. 어서 가시죠. 진짜 뛰어져요. 엄마한테 신세 안 지고 이렇게 어서 갔죠. 일평상 너한테 신세 지는 법 없이 묵묵히 걸어온 한한 세월 그 세월 쫓아가니라고 못 꺼낸 이야기 보따리가 겁나지라잉. 오늘 그 이야기 잠깐 들어보러 갑니다. 날이 영판 푸은 거이 바다 건너 여기도 당하 봄바람이 당도 했구마이라니. 형님 안녕하세요. 예, 뭐라는 사람이요? 방송국에서요. 예. 여기 촬영 나온 사람이에요. 예예예. 예, 예, 예. 미안해요 물어봐서. 아이고 아니에요. 뭘 배치를 시켜 가시네요? 예, 닭 굴라고 요. 아이고, 그 닭이 좋은 거 먹네요. 좋은 거 먹잖아. 오. 금에 솔창이 깔끔하긴디. 품에 키우는 것들 뭐다 좋은 거 먹이고 잡은 엄의 마음으로 오가신답니다. 보세요. 잘 먹은 것 봤죠. 그럼 또 밖에 나가세요. 야, 너 밖에 가야 돼. 헤헤이, 밭이 늘 지금 할 일도 겁나겠네요. 그래도 골고루 정성을 쏟으셔서 그런가 배추가 씨알이 큼직큼직하네요. 이제 다 때가 넘은 게 버려져 보여. 이판 좋아. 그 양배추는 해서 누구 주실 거예요? 매니가 도와줘 젊은 게. 아, 매니 손에 밥을 넣고 사니까 매니가 중화제라잉. 아이고 힘든 게 쬐까서 옹세요. 아이 요 동네 왕알매시란디. 일로는 안지가장 넘 뒤에 서본 적이 없으시답니다. 홍타로! 홍타로! 아, 있네야. 나는 없는 줄 알았지. 서른서나 된 줄 알았지. 저 하나는 나나 먹으려고 해요. 나나 먹으려고.
여러 폭 되네. 이리 와봐. 여러 갖고 가. 응, 가져가. 그렇게 여러 개 줄라. 그냥 뭐다 한 동네 사는 집안 사람에다가 이웃 사촌들인 게 니야 내야 가를 것도 없이 서로 나누는 재미로 살으신답니다. 이거 어, 갖고 가실라. 응. 아 우리 어머님 줘도 주려고요? 응, 두 개. 응, 갖고 가죠 그럼. 갖고 가세요. 갖고 가죠. 자 한 덩어리만. 아 이름 두 개 갖고 가죠. 예. 갖고 가. 아니 만 한 개 나눠먹게. 만 한 개 나눠요. 지금 누가 탑니다. 헤헤 잘 먹으라. 하나 더 갖고 가보라. 아니 아니 갖고 가. 얼른 갖고 갑시다. 불 올려놨어. 불 올려놨어. 그래. 너가 술 한 잔 먹으려고 얻어먹어. 갈게라. 아예 저도 따라가 볼게. 응 그래. 둘이 어째 이리 어째 봐. 어째 사람 산 집인데. 예. 두 분은 항시여라고 붙어 다니신디요? 아이 집안 숙질간이라 그네요. 보통은 쉬운 사이가 아닌디요. 그래도 잘. 못 내왕했잖아니. 그래. 마음은 있어도. 어른들 있으니까. 야 털에서는 짜는 때랑 나가면 이제 좋은데 집에서는 따삭고 못하게 어른들 계신게. 야 어른들 밥 차려드리고 할랑게 못하게. 시어른들도 영감님도 이제 가시보고 두 분이서 서로 의지가지로 살으시는디요. 구간날을 끼래도 꼭 한꺼내 자신다니요. 두 분이서 사진 찍어보셨어요? 이제 안 찍었어. 그전에 찍었지. 그럼 제가 두 분 사이 이렇게 이쁘게 찍어주고 갈게요. 아이고 이래갖고 상 나 사진 절대 사진도 없지. 찍어. 그러면 오늘은 사진 덕장 보게 해드려 쓰겄니요. 자, 사이좋게 한번 앉아보세요. 여기 보세요. 어머, 나왔네. 어디가 나왔어? 요. 우와네, 우와네. 어머, 좋게 나오네. 나 아주 사진 뜨겁던 게 사진 안 찍일라기라. 웬일이라? 그래도 이거 잘 나오잖아요. 하나, 둘, 셋. 김치. 이제 잘 그만하시오. 어떤 너나 잘 하지 마라. 너나 쬐끔만 해라. 가지 말고 두 분 다 일 쬐끔만 하고 살으시오. 여기도 봄마중 나온 엄니 한 분 계시네. 시방은 날이 좋아도 곧 비 온다고 함께 손이 바쁘시랍니다. 뭐 여기는 뭘 심으세요? 이거요? 이거 애팟이에요. 아, 팟이요? 예. 이제 운 많이 쓰면 이제 꽃내지요. 우리 엄니 계신 여기는 추포도라는 섬인데요. 19에 시집와갖고 70년 세월 동안 요 섬을 벗어난 적이 없답니다. 섬도 아주 낙도였지라 여가 물 강대야 모르고 거기가 뭐 노도 건너대기. 그런데 이제는 많이 이제 발달돼서 저거 이제 저렇게 저 차도 서울도 왔다 가려면 가고. 목포 사람들은 여기서 와서 저녁 먹고 또 목포 가고. 죽기 전에 이런 날이 올란가 했었는데 아이 작년 그렇게 섬이 참말로 육지가 되어버리더라네요. 옛날에는 다리 생기면 어디를 가고 싶었어요? 아이 가고 어디가 가고 안 싶습니다. 여가 질 좋아요. 아이들이 구경 가다 해도 어째 가기 싫어라.
바로 여기가 집이네. 예. 딱이 헌자이라고 살아요. 근데 헌차 산벌로 허전하든 않답니다. 힘들게 버텐 살림도 모냥하신 영감님 흔적도 여기저기 가득 차 있은께요. 일만 하시다가 일만 하시다가 돌아가신 날 가장 일하고 돌아가셨어. 갑자기 돌아가세요 그렇게. 우리 고약하게 생겼어. 고작하게 안 보이요. 사람들은 겁나게 좋아했더라. 집이서든 배가 태서든 치사받는 양반이었는데, 아유 몇 년 전에 당뇨 합병증이 와갖고 그야말로 창졸간에 돌아가셔 버렸다니요. 아이들이 제가 아버지들이 돌아가셔서 겁나게 서운했단 말이오. 그랬는데 어쩌겠어요. 자기 미운 대로 간대. 고생 그만하고 여기저기 놀러나 댕기자고 자석들이 여행계도 드러났단디. 요라고 다리 논 꼴도 못 보고 가세볼지는 꿈에도 몰랐답니다. 다리 말은 안 왔다면은 나보다 일을 그렇게 하고자 뭔가 일을 그만하고 이제는 저거 돌아다니면서 놀러도 댕기고 하자 합디다야. 그 소리를 합디다 그러는데 돌아가시기 생긴 게 그랬던가 됐던가 그러라. 엄니, 근게 인자 좋은 기경도 엄선 팬이 사르세요이. 영감님 생전의 원도 들어주셔야지라.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예. 아이고. 예. 예. 방송기사 이리게요. 예. 방송기사 나온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예. 아이고. 아이고. 근데 아버님 여기서 뭐 하세요? 아 여기 이제 하수도 물을 조금 저기 세탁기 물 같은 거 이 배수로 해서 이제 쪼알로 이제 빼내려고 오시면 깨끗하게 해서. 여기 배수에서 나가버려야만 전부가 다가 깨끗하지. 아, 네. 아 어떻게 마을을 깨끗이 하려고? 예, 예. 아. 어르신이 젊어서부터 안 해본 일이 없으셔갖고 마을에 손볼 일만 생겼다 하면 혼자 뚝딱뚝딱 고치세분다네요. 맘만 먹으면 다 되지요. 맘만 먹으면요. 예. 네. 제가 좀 다른 데서 몰라도 제가 철공 기술을 갖고 있다가 하다가 농사를 또 묘하게 교실을 대갖고 또 철공을 안 하고 이제 농사를 그냥 하다 보니까 세월이 그냥 지났어요. 그러게 세월 간지 모르게 살다 본께 올해로 딱 80고개를 뒹구셨답니다. 우리 어르신도 참 바지르는 성정이시구만이라잉. 그러니까 나보다 무엇이든지 가만히 있고 무엇이든지 한다고만 집에 사람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몸 아픈 게 교실하기도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네, 뭐 운동을 해야지. 집에서 만날 뭐이라 간께 오늘도 몰래 나오셨는데요. 시방 만화님 들어올 시간이라 휘딱 들어가셔야 한다네요. 벌집은 다 말랐다는데. 네, 다 말랐다. 헤헤, 한시도 쉬들 않으시네요. 이. 해본 게 요 집안일도 보통이 아닌 거이라 남자일 여자일 생각 않고 한꺼번에 하신답니다. 그래 같이 하죠. 모든 것을 같이 하면 대가 연결한 것을
서로 같이 그렇게 해야만 서로 그셔야지. 아, 오는구만. 마치 살아요. 엄청 살아.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빠? KBS 방송국에서 나왔어. 테레비 한 번 가. 많이 왔다. 어머님, 아버님이 빨리도 계주시네요. 서로 해야 돼. 나이 무거운데. 다 됐어. 부엌에 일도 이렇게 설거지가 없어서 못하면 내가 밖에 나와 일하면 그런 것도 해놓고 이제 서로가 그래야 되잖아. 옛날에는 그걸 안 했는데. 젊어서는 그걸 안 했는데 늙어갈수록 서로 짜는 마음이 미치더랍니다. 그거 60평생 쌓인 정인가 싶더라네요. 나갔다 들으면 아프다 하고 저기 하면 막 신경이 써져 내가 막. 아프다 하면 신경이 나도 모르게 막 써져. 갈게. 내 마음을 이제 편안하기 위해서는 이제 활동을 안 한 것이 편해. 그래서 아버님 아까쯤에 뭘 하신다더라고. 여기 이제 내 삶, 내가 지금 그 사는 그렇게 산 생각을 한다면 내가 참 연락 손쉽게 들어주더라고. 영감님이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냉겼는데요. 작년에는 오토바이 사고가 아주 크게 났더라네요. 요라고 계신 거이 참말로 감사할 일이랍니다. 이렇게 일하고 와서 이런 회사 여기다 챙겨놨으면 그것만이라도 고맙고 감사하고 그러지. 한 세월을 투닥기리면서 살아왔는디 저태 지겠는 것만으로도 든든한 날이 오더랍니다. 부부 사이란 거이 그런 거이라네요. 자다가도 막 아프다고 막 미란마 나 여기다 주물러줘 하면 일어나 막 주물러주면 한자 속으로 한자 눈 감고 막 기도하지. 이제 주물러주면서 이제 아프다고 하면 마음이 안 편해. 내 마음 편안하게 세월의 간이 잘 배어든 그 애틋한 정으로 쭉 해로우시길 바라겠습니다. 평생을 지고 온 짐 그만 내려놓으실 때도 됐자라니 손에 쥔 일 쉽게 놓는 법 없이 살아오셨은께요. 어르신들 인자는요 내 저태 소중한 사람들이랑 이 따뜻한 봄날도 즐기시고 그러게 웃는 날만 있으시길 바랍니다.